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속초에 있는 영랑호예요. 아, 진짜 이런 호수가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네요. 정말 아름다운 호수. 여기를 지금 강릉에 사는 은하의 정원님이 이곳을 추천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이제 저도 산책을 하고 싶지만 산책은 못하고 지금 잠시 차를 세워놓고 몸이 불편한 언니가 있어서 저는 이제 차로 살살 지금 아주 늦은 저녁이라 지금 6시가 넘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해가 지지 않았어요. 해가 지지 않고 아직은 환하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우리 조카는 혼자서 지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 바퀴 돌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한번 영상에 담고 이제 저쪽으로 가면 또 한번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너무 좋네요. 아침에 한번 오고 싶은 곳이에요. 지금 저녁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죠. 영랑호래요. 영랑호.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반대쪽으로 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 풀꽃인 것 같아요. 풀꽃이 무슨 이렇게 아주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가다가 또 서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쫙이 가면 이 호수 가운데 그 다리가 있더라고요. 다리가 있는 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멋있죠? 이야, 좀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금은 6시 45분 저녁 6시 45분이에요. 진짜 또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영랑호 돌다가 이런 바위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장천마을이라는 마을 앞인데 바위 위에 저 새는 뭘까요? 저기서 서 있어요. 제가 뭘까요? 갈매기는 아니고 저기 과연 뭘까요? 새인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새일까요? 신기하다. 지금 새는 뒤쪽이에요. 앞을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요.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제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저기서 아마 화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단장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정말 멋있죠. 영랑호입니다. 영랑호.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는 다리예요. 호수 가운데 있는 다리. 얘야, 얼굴 좀 한번 보여줄래? 저 새는 과연 뭘까요? 여기 물에도 저 아이의 그림자가 물 속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고 있네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런 큰 바위가 있는데 저 아이의 놀이터인가 봅니다. 지금 처음 봤던 데에서 건너왔어요. 지금 건너편 저기에서 아까 이쪽을 바라봤던 데인데 맞은편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저 다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다리를 영랑호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다리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드디어 영랑호 다리를 왔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쪽보다 지금 저쪽에서 저 반대편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담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와가지고 삥 돌아서 이제 다리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호수가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답니다.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일반 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언니는 차에서 기다리고 저랑 조카만 이렇게, 조카는 지금 계속 걷고 있고 지금 다리를 건너는 중이에요. 저도 이제 다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예요. 저녁 7시인데 아직도 해가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해가 기네요. 길어. 영랑호. 정말 너무 좋네요. 저도 요 다리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 좋다. 아, 저는 제가 찾던 곳이 영금정이랑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랑호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 역시 강릉에 사는 은하의 정원 언니가 추천해 줄만 하답니다. 이렇게 해는 아직 조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 아까 요 새가 요 아이가 어디 갔지? 요 아이가 거기서 몸단장을 하던 그 새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저게 설악산 줄기일까요? 아, 정말 좋네요. 아, 여기 속초에 한번 오시면 이 영랑호는 진짜 저도 추천을 해 볼 만한 곳입니다. 한 번쯤 꼭 와봐야 할 곳. 속초 영랑호입니다.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이런 바닷바람, 호수바람 맞으면서 공기도 너무 좋고 신선한 공기에 정말 멋진 풍경에 정말 운동 해볼만 합니다. 지금 해가 이렇게 해가 아직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호수에 비춰진 해.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범바위입니다. 영랑호에 있는 범바위. 범바위 혹시 호랑이 범자일까요? 와, 바위가 진짜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큰 바위가 초입에 저희가 이제 이 범바위에서부터 여기 돌기 시작했거든요. 야. 여기는 영랑호 리조트. 지금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다리 산책길입니다. 영랑으로 오시면 꼭 한번, 속초에 오시면 꼭 한번 여기 둘러보세요. 저녁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바람도 선선하고 아침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리를 쭉 가다 보면 요 끝에는 여기에서 서로 대화의 장소 광장이 또 펼쳐지네요. 아,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넓은 광장이 호수 가운데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잔잔하게 음악도 들리고 있네요.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만원경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영랑호 술길.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설악산 전경이 있고 되어 있습니다. 해를 또 한번 이렇게. 정말 환상적입니다. 여기에서 영랑호 여기 호수 수익길에서 또 해 넘어가는 걸 또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상적입니다. 행운인 듯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또 맞추는 게 아니라 오다 보니까 또 이 시간이 돼서 해 넘어가는 걸 또. 아, 조금 아쉽네요. 언니를 이곳까지 모셔와서 여기서 한컷 찍어주면 좋으련만 그러지를 못하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찍고 여기다 언니 사진을 여기다 담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영랑호를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수익길에서 영랑호 수익길에서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렇게 해가 여기 걸려 있어요. 이게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차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언니 때문에 언니 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영랑호 수익길에서 이렇게 사진 한번 담아봤습니다. 걔네 아빠가 또 여기 영랑호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의 동해안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잖아요. 그 발화 지점은 고성군에서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이곳 여기 영랑호까지 불길이 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지금 5년, 한 6년 되면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동안. 근데 곳곳에 여기 주택가가 있더라고요, 집들이. 이렇게 지나오는 길에 집들이 하나씩 있는데, 폐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걸 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힐링, 생태 관찰, 이 호수를 이렇게 해 놓으면서 여기에는 호수에 철새들도 놀고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힐링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산불로 인해서 이런 폐허가 된 곳도 있으니까 산불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놔둔가 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진. 너무 예쁘죠? 또 가다가 보니까 요렇게 또 앉아서 전망을 볼 수 있는 이런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예쁘게 찧어져 있는 저 지붕 아래는 벤치예요. 벤치를 요렇게 비 올 때도 뭐 앉아서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이렇게 해놨네요. 너무 예쁘죠? 지금 이제 해는 넘어갔어요. 이제 해는 넘어갔고 지금 시간이 7시 반이에요. 와, 해 진짜 길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호수 전망대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유, 우리 언니 저기 가서 딱 자리 잡고 앉아 계시네요. 아니, 이렇게 예쁜 의자에 안 앉고 저렇게 저 의자에 앉아 있네요. 차를 들러 이렇게 가서 태우면 된대. 와, 좋습니다. 이런 전망대가 있네요. 언니는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또 언니가 또 호수를 한번 걸을 수 있도록 여기를 잠깐 또 들렸습니다. 야.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잘 해놨죠? 또 한번 강추합니다. 속초에 오시면 영랑호 한번 꼭 들려보세요. 아, 위정부 촌놈이 속초에 와서 이런 호수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자꾸 추천을 드리네요. 이미 와보신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정말 좋죠?